조금 전에 텃밭에서 잘 익은 토마토를 따왔는데요. 오늘은 요 완숙된 토마토를 이용해서 마늘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마늘 150g을 잘게 다질 텐데 요 마늘은 미리 다져놓은 걸 사용해도 좋지만은요. 금방 이렇게 다져서 사용하면 향이 더 좋은 것 같았어요. 오늘 토마토 소스는 보시다시피 마늘이 듬뿍 들어가요. 요것 올리브유에 볶으면 맛도 좋지만은요 아주 풍미가 있어서 정말 맛있어져요. 요래 마늘을 다 다졌으면 올리브유 2큰술 정도를 넉넉히 두른 다음에 다진 마늘을 넣고요. 약불에서 천천히 향이 우러나도록 충분히 볶아주시면 되겠어요. 요 마늘은 타기 쉬우니까 약불에서 볶으면서 가능하면 좀 두꺼운 팥을 사용하시면 좋겠죠. 요렇게 향이 충분히 우러났으면 불을 끈 다음에 뚜껑을 닫고요. 토마토를 준비하는 동안 그대로 두세요. 토마토 10kg을 준비했는데요. 꼭지 부분을 도려내고 이런 식으로 대충 듬성듬성 썰어주시면 되겠어요. 요 토마토 소스를요. 작년까지만 해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끓는 물에 데쳐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소스를 만들었는데요. 올해는 껍질 벗기는 과정을 생략하고 좀 더 손쉽게 해보려고 해요. 텃밭에서 완숙된 토마토를 따서 그런지 속까지 붉은색이 짙으네요. 요 토마토에 대한 효능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풍부한 라이코펜 성분은 암 예방, 노화 방지, 혈압 조절에 탁월하다고 그러죠. 특별히 생으로 먹었을 때보다 익혀서 먹었을 때 체내 흡수율이 월등히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시는 사람들일수록 남성들의 경우에 전립선 암의 위험이 줄어들고요. 또한 갱년기 여성들뿐만 아니라 임산부들에게도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있죠. 썰은 토마토는 블렌더에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이렇게 갈아넣은 토마토는 조금 전에 마늘을 볶았던 팥에 부어주시고요. 10파운드를 갈았더니 한 냄비가 되었네요. 베이잎 3개를 넣을 텐데요. 월계수라 그러나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센 불로 해서 끓여주시고요. 요리 끓기 시작하면은 불을 중불로 해서 뭉근히 걸쭉해질 때까지 졸여주시면 되겠어요. 네, 시간이 쓰는 시간 흘렀는데요. 양이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면서 걸쭉하게 되었네요. 베이잎 건져내어 주시고요. 여기 허브 종류를 좀 넣으면 좋은데요. 파슬리도 괜찮고 저는 베이지를 한 큰술 넣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한 큰술도 넣어 주시고요. 해마다 저는 토마토 소스를 캔닝해서 거의 1년을 먹는데요. 오늘은 토마토 캔닝하는 날로 정해서 밭에 토마토를 30kg이나 따서 두 소트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걸쭉하니 마늘이 듬뿍 들어가서 훨씬 풍미가 있는 소스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오늘 저녁은 요 소스로 스파게티를 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캔닝병에 담아 볼게요. 요 캔닝병은 20분 정도 끓는 물에 소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오븐에 넣어서 뜨거운 열로 소독하셔도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토마토 소스를 캔닝해 놓으면은요, 냉장고에 넣을 필요가 없고요. 실온에 한 1년 넘게 두어도 신선한 맛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요즘은 워낙 시중에 뭐든 구할 수 있는 시절이 되어서 캔닝을 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홈메이드로 좀 만들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든지 아니면 저처럼 텃밭에 토마토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저장해서 두고 드시면은 아주 유익하게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맛있는 마늘 토마토 소스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토마토 따러 바깥뜰에 한번 나가보도록 해요.